안녕하세요. 대림지게차입니다. 바로 집 앞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 체육관 공사 현장이거든요. 지금 유로폼을 나르고 있죠. 요즘엔 뭐 학생들이 안 보입니다. 지금 유로폼을 나르고 있는데 오늘 영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제 유로폼을 나르다가 중간쯤에 철근을 한 다발 옮기게 돼 있어요. 근데 철근을 옮기는데 두 다발이 같이 놓여져 있었는데 한 다발을 드는 순간 뒤에 게 뒤로 떨어지죠. 다행인 것은 뒤쪽도 철근이 있었고 또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던 얘기죠.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이 화물차 위에서 하차하다가 일어났다거나 또는 그 떨어지는 곳 뒤에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철근 작업이 괜히 위험한 게 아니죠.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미끄럽습니다. 다음에 대체적으로 길죠. 철근은 자재가 깁니다. 길다 보니까 또 많이 쳐져 있기도 하고 이제 보시면은 철근 작업을 할 거예요. 철근 한 다발을 지금 왼쪽에 철근들이 쭉 쌓여있죠. 그 철근 중에 위에 보면 맨 위에 두 다발이 쌓여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두 다발 한 번에 뜨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센터를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왼쪽에 가공 철근이 있어갖고 한 다발밖에 발이 안 들어갔어요. 한 다발만 뜨면 된다고 또 신호를 해주셨죠. 한 다발을 드는 순간 뒤에 철근이 뒤로 떨어지죠. 물론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. 나무 고여놓은 게 지금 보면은 산승각이라고 하는데 그 오비끼라고도 하죠. 목재를 고여놨는데 앞에 거 뜨는 순간 뒤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뒤에 철근이 뒤로 떨어진 거예요. 아 물론 여기선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저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. 지금 보시면은 보이죠. 지금 나무가 저쪽으로 이렇게 거의 처박혀 있는 거. 요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요인이죠. 저런 거 예상 못 합니다. 저 나무가 얼마나 안전하게 고여져 있는 걸 저희는 모르죠. 그것까지 또 살펴가면서 하기가 정말 힘들죠. 저 이제 신호 받고 그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. 신호수가 있어도 이제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. 철근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.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죠. 철근이 무게가 톤 단위 아닙니까? 톤 단위.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고인목이 잘못 받쳐져 있으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쪽으로 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화물차 위에서 하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. 처음에 쭉 하차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남았을 때 뒤쪽으로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사고가 바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철근 작업할 때는 근처에 있으면 안 되죠. 지금 보시면 나무가 완전히 저쪽으로 쏠려 있죠. 무게가 그걸로 갔기 때문이죠. 다행인 것은 뒤에 철근 위로 나무가 걸려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. 뭐 여기는 떨어져 봤자 별거 없지만 그런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틀림없이 보셨죠? 다시 이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옮기는 줄 알았더니 이건 또 옮기는 게 아니라네요. 이 위에 다시 올려놔 주기만 하면 되죠. 그래서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 철근 하차하거나 운반할 때는 항상 그 5톤 이상 있죠. 미니 5톤도 안 되고 5톤이나 7톤 차를 꼭 요구를 하죠. 어떻게 보면 그 소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4.5톤이나 미니 5톤도 충분히 철근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안전으로 따졌을 때는 예전 5톤 차나 7톤 차리가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5톤 차리가 대부분 미니 5톤을 뽑다 보니까 예전 그 5톤 차가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차를 자꾸 요구를 해갖고 큰 차를
보내달라고 하거든요. 그럼 그 차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요즘 추세가 미니 오토로 많이 가잖아요. 근데 현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5톤 차나 7톤 차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.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. 지금 폭 뭐 2m도 안 되는 이 4.5톤이나 미니 5톤으로 뜨는 거하고 2m가 넘어가는 5톤짜리 뜨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틀린 겁니다. 장제물, 즉 긴 물건 같은 경우 그만큼 넓은 걸로 뜨는 게 안전한 거죠. 어쨌거나 이곳에서는 그래서 철근 하차하거나 이럴 때는 꼭 5톤 차, 옛날 5톤 차 이상 넓은 차 그걸 요구하시거든요. 제가 이제 이 현장을 맡긴 맡았는데 5톤 차나 이제 7톤 차 대주기가 좀 빡셉니다. 왜냐면 이제 내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자신들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맞춰드리기가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가끔. 어쩌다 한번 막혀요. 뭐 이제 뭐 철근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한 일은 없겠죠. 파일 작업도 다 끝났고 뭐 어쨌거나 이 현장에서 철근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뭐 4.5톤이나 미니 5톤보다는 아무래도 그 5톤이나 7톤짜리가 훨씬 안전화되는 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. 그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는 이 현장뿐이 아니고 대부분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물건 철근이나 파일 같은 거 할 때는 거의 안 하고 있죠. 다행히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는 그 5톤짜리가 몇 대 있어요. 7톤짜리는 조금 적지만 지금 이 유로폼이 지게발 고인물이 제대로 나지지 않아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이죠. 그래서 현장마다 이게 특이성이 있습니다. 어떤 현장 가면은 이 유로폼 자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. 지게차 작업하기 좋게요. 안전하도록. 근데 또 어떤 현장 가면은 그 자재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자재가 나갈 때까지 깔끔하지가 못해요. 정말입니다. 여기 현장인지 다른 거 떠나서 이 유로폼 쌓아놓은 거 보면은 아주 좀 개판이라고 할 수 있죠.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갖고 지게차 작업하려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나죠. 이게 처음 유로폼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. 화물차에 싣고 어디서 싣고 왔는데 지금 보십시오. 파이프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죠. 저 하차할 때도 보면은 아주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이거 뭔가 깔끔히 정리가 안 된 느낌이더라고요. 이 가설제 같은 경우 어떤 현장 같으면 작은 현장도 이 가설제 깔끔하게 정리된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작업 끝나고 그걸 내보낼 때도 보면은 지게차 작업할 때 정말 안전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이 유로폼 자재 같은 거 나갈 때 어떨지 이제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. 현장 잘못인지 아니면 그 목수분들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보면 알아요. 처음 들어올 때부터 중간에 이제 이거 막 옮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폼이 제대로 쌓여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지금이요. 이날 말고 이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폼 옮기는 거. 폼 옮기러 한번 갔는데 한 10다발 정도 옮기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. 왜냐면 제대로 안 쌓여져 있다는 얘기죠. 그 폼 자체가요. 그것도 참 하나의 그 특성 같아요. 현장마다 특성. 어쨌거나 여기는 철근 작업할 때는 큰 차를 항상 불러달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몇 개 이제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하러 가는데 뭐 하차하고 이럴 때는 큰 차 불러드립니다. 저번에 몇 개 안 싣고 왔는데도 뭐 7톤 불러드려갖고 작업 끝났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. 자 여기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. 하나만 옮기면은 작업 끝이죠.
여기 영상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로폼 운반하는 작업인데 여기 뜨고 다시 다 옮길 거예요. 이제 유로폼 싸놓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. 자, 작업 끝났고 학교 운동장에서 큰 길 나갈 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마지막까지. 자,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